나도 만약에 자기가 구독한 유튜버가 바로 옆에서 장박하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. 그치. 어. 몰랐어? 몰랐어. 온라인 수업할 때 하기 싫은 영어 그냥 원래 나는 그냥 영상으로 봐서 그냥 누워서 해도 되잖아. 근데 만약에 화장품 할 때나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기 싫을 때는 몸만 보여주거나 이렇게 천장만 보여주거나 몸의 한 부분만 보여주면 돼. 전통은 아예 숟가락을 희게 만들어가지고 국자로 만들어버리잖아. 근데 왜 천둥이가 천둥처럼 뚱뚱해서? 맞아? 하늘이 내린 돼지라는 얘기야. 엄마 뭐해? 우리는 밥 먹고 있어. 닭이랑 생선이랑 김이랑 밥이랑 먹고 있어. 맛있죠? 엄마. 아빠는 조금 짜게 했어. 맛있죠? 근데 조금 얼어서 아직 잘 안 퍼져. 별로 그렇게 먹어. 얼어 의미가 있어. 아니야, 이게 어머니를 얼었어. 아니, 그거 얼 집에서 먹어. 아, 그거는 얼은 게 아니라 그렇게 그 큰 걸 엄마가 잘라온 거야. 말랐어. 그게 아니라 아까 뜯기 어렵다고. 별로 붙어서 그래. 얼은 게 아니야. 얼린 적이 없는데 왜 그냥 봐요. 그러니까 얼린 적이 없다고 우리가. 근데 아이스박스에 있어서. 아이스박스가 얼을 정도로 차갑지가 않아요. 이게 처음에 약간 얼어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빠가 이제 사람을 부분의 동물을 만들 수 있어. 일단 특정 부분만 만들 수 있다고? 특정 부분만 만들 수 있어. 근데 일단은 그렇게 만든 사람을 달리기를 하게 시켜야 되는데 세 가지 장애물이 있거든? 하나는 빠르게 달려야 되고 두 번째는 벽을 뚫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올라가야 해. 근데 빠르게 달리고 벽을 뚫고 또 올라가야 되고 그렇지. 근데 그러면 어떤 동물로 어떤 부위를 할 거야? 세 개를 할 수 있어. 아, 리얼리? 올라가 세 개 하는 거지. 뭐 하는데 만약에 다리를 기린으로 해서 빨리 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야, 내 등단 빨리 줄까 지금? 예시를 알려줘. 대신 이건 안 돼. 이 방법은 안 돼. 내가 얘기했으니까. 예시는 안 해. 코뿔소를 만약에 했다면 뿔로 벽을 잘 뚫을 수도 있고 만약에 거미로 했다면 잘 올라가잖아. 야, 그럼 네가 지금 정답을 안 돼. 근데 이건 안 돼. 이 방법은 안 돼. 내가 첫 번째 동물로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네발 동물이 치타를 선택했어. 다리 치타? 다리가 치타로 할 걸? 어느 부분을 치타? 아, 다리를 치타로 하지 당연히. 그럼 그다음에는? 그다음에 바로 얼굴 모양은 엄청 그 하마를 하겠어. 그다음. 그다음 높이 올라가야 되지. 올라가야 되지. 아, 근데 치타 다리를 했는데 그러면 바로 올라가야 된다.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 아빠는 바로 그냥 그 필요 없어. 아빠는 등을 녹수리로 하겠어. 아, 날개를 달아버리겠어. 그래서 치타로 겁나게 빨리 달리다가 바로 장애물이 나타나면 하마의 튼튼한 이마로 벽을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독수리의 날렵한 날개로 하늘을 우주 천공을 향해 날라버리네. 내가 말한 게 좋은지 네가 말한 게 좋은지 구독자들이 판단해 줄 거야. 내 생각에는 치타도 좋지만 오케이. 난 말고 말을 다리로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올라가야 되지. 올라가면 나는 어디 보자. 뭐가 잘 올라갈까? 나는 그냥 사실 타조는 키가 크잖아. 그래서 그냥 다리 하나로 계단처럼 올라갈 수 있잖아. 탑점프잖아. 그 탑조 점프도 잘하잖아. 그리고 되게 키가 크니까 그냥 계단처럼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벽을 뚫어야 되잖아. 난 그냥 야, 아이스 아빠 생각났어. 나 알아.
난 머리를 안 하고 아예 그냥 발굽, 발굽으로 그냥 뚫어버릴래. 그래? 그것도 뭐 대체로 먹으면 돼. 야, 이제 제일 안 신 거 먹으려고 그런 거지. 작전 쓰는 거지. 아니, 야, 이거. 그거? 사과. 제일 써? 한 두 번째로. 오케이. 자, 기회를 주겠어. 자, 이쪽 카메라를 보고 하세요. 인상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. 바뀌면 이제 드시는 거야. 하고 이파랑 같이 뚫어야 이파랑 볼 줄 아냐? 응? 이파랑 볼 줄 알아? 입안은 다 먹고 박수를 쳐야 끝납니다. 약간 좀 이상해. 아니야. 알았어, 알았어. 맛있어? 맛있어. 쉬잖아. 오케이, 오케이.